오늘은 이제 그린, 산 속에 사는 그린 스마트죠. 저는 이제 이런 데에서 이제 어둑어둑 지금 태양이 지나고 아주 상쾌한 저녁의 시간인데, 이런 데서 수업을 하는, 새소리가 울리는 데서 하는 그린 스마트 교실,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는 단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단군 이래 최대 사업, 같이 교육부에 사실은 정말 야욕을 가지고 야심을 가진 정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말 이런 교육의 핵심이 돼서 고종 황제께서 얘기했던 최덕지의 학교로 가느냐 하는 거에서 이 그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학교가 만약 이렇게 그린으로 해놓았을 때그 학생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한 것이죠. 지금 뭐, 이런, 그린이 있는 이런 파크. 지금 저도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데 와서 제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카메라가 지금 이제 이렇게 켜보면은, 실제 여기 그린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그린이라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노트북 하나에서 그냥 정말 순수하게 노트북 배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 5 머신이니까 여러분들 거 웬만하면 이 정도 되겠죠. 그런 데에서 그린 공간 안에서 수업을 한다. 꼭그 학교 안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학교는 학교의 특성이 있잖아요. 학생들 책상 스크린이 있는 거고, 선생님 강의는 이렇게 이제 그린에서 하게 되면 그 버추얼 공간의 그린이 될수 있지 않느냐. 학교를 멋있게 하면 좋은 거죠. 좋겠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 2023년 현재 학교에서 그 자금이나 예산이 어디에 투입이 돼야 되느냐, 새로 짓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냐, 또 앞으로 가면 더 좋은 것이 나올 텐데, 저는 그래서 학교를 전부 파사드로 바꿔서 교실들에서 어떤 거든지 꾸밀 수 있는 플렉스블 파사드 학교로 바꾸고, 거기에 선생님의 강의를 지금 제가 이렇게 하듯이 이제 그린 스마트 학교로 가는 것에 형태를 좀 바꾸자. 그럼 선생님들이 세 교실에 가서 혹은 뭐네 교실에 가서 하는 그런 수업들을 하나의 비디오로 교실 안에서 스마트 공간에서 LMS나 문제풀이를 하면서 하는 토익 강의를 하자는 것이 저희 이제 내용인데, 이 그린 스마트에 있는 그 칠판 수업, 이거 한번 요즘 특히 초중고에서는 뭐 선행학습이 많이 돼서 오는 거죠. 그런 데서 교실에 와서 피곤해한다, 학교에 와서 쉰다, 이런 개념이 될 정도로 이 학교 교실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도 선생님도 더 편하게 하겠는가가, 더 재미있게 하겠는가가, 더 신나는 교실을 만든다는 의미가 바로 이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의 어떻게 보면 커다란 그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아이스 100인데 이렇게 이런 장면이, 선생님이 칠판이 있는데 가상의 교실, 지금 저는 숲에서 AR 교실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뒤에 이 파란색으로 제가 이제 이 스킬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내용도 약간 휴를 줘서 이렇게 다른 색깔로 산에 조금 더 강조화되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 툴을 다 제공하고, 그런 위치나 배치도 이렇게 바꿔서 더 느낌 있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모든 툴이 아이스튜디오 100, 200, 300은 물론이고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스튜디오죠. 지금 카메라가 있는 거.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렇게 있는 데에서 칠판을 갖다 놓은 거죠. 칠판을 갖다 놓는 게 아이스튜디오입니다. 가상 칠판을 활용하는 강의 장치, 특허 기술이죠. 이때에 이 부분에, 풀스크린에서 보면, 지금 미래 학교 교실하고 뭐 여러 가지 교실 안을 바꿀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파사드로 바꿔서 뭐든지 바꿀 수 있게 하자, 그런 뜻이고. 여기에 지금 이제 선생님이 큰 대형 강의실, 공동으로 수업할 때는 뭐 성교육한다면 전부 강당에 모아놓고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과연 이 스크린과 선생님이 최적의 상황이냐. 또뭐 MIT 같은 이런 거 자주 나오잖아요. 칠판에 글씨를 많이 쓰고 학생도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지금 제가 하듯이 뭐 이런 수업이나 200에서는 또 장면이 약간 변해서 효과를 주는데,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해도 충분히 강의 효과가 있다. 즉큰 강의실에서 이것을 핸드폰으로 보내주면 강당의 그 느낌, 전체가 있는 느낌을 느끼면서 또 야구장에서 중계를 하듯이 보는 스마트 강의가 교실마다 바뀌었으면 하는 게제 생각이고, 그럴 때 강의는 한번 하면은 계속 남아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활용하는 수업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식에 의해서 지금 학교에서 쉬기도 하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이런 교실이 많이 있고 하는데 학교에 토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그 교실 안에 그 공간이 자유롭게 선생님 강의라는 것만 우리가 스마트 강의를 뽑아낸다면 그 선생님이 강의를 준비하는데 강의와 질문을 같이 해서 교실에 가서 하게 한다면 거기에서 다양한 그 토론 문화, 아는 학생이 모르는 학생을 또 다른 의견을 가진 학생 토론하고 선생님이 소위 그 코치가 되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로 우리가 가능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제가 얘기하는 그린 스쿨. 이 교탁을 만약에 이 장필로는 선생님이 강의하면 된다. 교실이 다 스튜디오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바꿨을 때 우리는 미래 교실에 이 방송 기술, 여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이 방송 기술이죠. 그래서 여기에 스크린을 이렇게 놓고 방송국에서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스위칭. A 카메라에서 B 카메라 트랜지션을 보고 가고 또 어떤 그림으로 넘어가고 이거를 여러 가지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거. 제 지금 스크린의 이미지는 또 이런 건데 이런 모든 걸 바꿔 가면서 그 수업을 하고 그 카메라들을 연결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로 방송 장비라고 보면 ISO 100에서는 지금 방송에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 모든 픽처 인 픽처 아나운서가 하는 어깨걸이 이런 것들에 파워포인트를 파일을 직접 넣어서 하는 것으로 완벽하게 수업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에 출시한 아이스 100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디서든지 강의를 이 배터리를 가지고 산에 와서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새로운 문화 방송국을 전부 노트에 갖다 주는 데스크탑 컴퓨터라면 이건 데스크탑 방송국이 되는 그러한 장비를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AR 공간에서 백그라운드가 리무블 되는 이 엔비디아 같은 것이 있는 컴퓨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버추얼 공간은 이제는 스튜디오에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스튜디오를 선생님 있는 곳에 만들어내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고 굉장히 쉬워서 누구나 그냥 핸드폰으로 원터치로 마우스로 하면 되고 이 중요한 것은 이 강의를 보는 것이 이렇게 보는 수업이 대면 아까 큰 교실이나 작은 교실 대면 수업보다 못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방식에서 녹화되고 회의되고 방송되고 줌되고 유튜브 된다면 교실은 이제 정말 그 스마트 공간으로 가는데 이 노트북으로 여기 선생님 하는 강의를 옮겼을 때 원격지에서 보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비대면 하이브리드 교실, 즉 대면 교실과 원격의 다른 교실이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교실들이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비대면 강의라는 것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교실에 하는 수업을 원격 교실에서 다시 스마트폰으로 보는 걸 봤을 때에 이 교실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아이스튜디오는 이제 실시간 무크라는 것이 그동안에는 이 강의가 만들어 올리는 거였다면 이제는 실시간 무크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학생들하고 토의하고 강의하고 질문하는 대답을 이걸 할수 있는 공간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방식은 이 아이스튜디오 교실을 만들어주고 그린 스마트 교실의 정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내용에서 오늘 이 새소리가 들리는 산 그린에 와서 교실을 만드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혁신에는 산업 혁신, 교육 혁신에는 꼭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퍼즐을 풀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 애프터 코로나에서 본격적인 교실의 변화가, 학습 과정의 변화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4G, 5G, LMS, 메타버스들을 다 활용하는데 버틀넥이 됐든 선생님의 강의를 넣어서 이 플랫폼이 완성되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런 야외에서 어떻게 숙제를 만들고 어떤 형식으로 하는가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것을 여러분들 직접 하게 만드는데 이런 장비가 세상에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 것에 퍼즐을 풀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런 그 공간에서 이렇게 작은 노트북 배터리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명도 USB 이렇게 내던 조명인데 왜 작은 조명이 약해서 핸드폰에 그저 LED 라이트죠. 이걸 켜서 약간의 조명을 더 줬습니다. 조명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이도 좀 젊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방송다의 자막도 넣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진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